뇌를 먹는 아메바. 2015년 8월 미국 텍사스주 육상선수인 14살 마이클 존 라일리 주니어는 샘 휴스턴 주립공원의 한 호수에서 수영 훈련을 했는데요. 그런데 수영 훈련을 마치고 며칠 뒤 아,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아. 자, 마이클은 계속되는 두통과 고열에 시달리다 가족과 함께 병원을 찾았는데요. 이때 의사가 내린 청천벽력 같은 진단. 아, 마이클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자, 급작스럽게 시한부 선고를 받은 마이클은 두통을 호소한 지 불과 17일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뭐죠? 아니 뭐 운동선수면 몸도 건강했을 텐데. 나이도 어렸어요. 평소 지병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자, 마이클의 갑작스러운 사인은 일명 뇌를 먹는 아메바. 파울러 자유 아메바 때문이었는데요. 아메바요? 네? 뇌 속에 있나요? 뇌를 먹어요? 그렇습니다. 자, 몸 전체가 한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 단세포 동물 아메바. 그 종류가 40여 가지에 이르는데요. 그 중에서도 파울러 자유 아메바는 10에서 20 마이크로미터,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고 가느다란 미세먼지만한 크기로요. 주로 따뜻한 담수에 서식하는데요. 이 파울러 자유 아메바가 있는 물이 피부에 닿거나 물을 마신다고 해도 인체 큰 영향은 없지만요. 그러나 문제는 이 아메바가 코를 통해 들어갔을 경우입니다. 코 속으로 들어간 파울러 자유 아메바는 코 점막을 뚫고 후신경을 따라 뇌로 이동하는데요. 정말 끔찍하게도 뇌에 침투한 아메바는 뇌세포를 갉아먹고 뇌세포를 괴사시킨다고 합니다. 아, 무섭네요. 그야말로 뇌를 파먹는다는 얘기죠. 자, 이러는 동안 몸에서는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자, 초기에는 심한 두통과 고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다 전뇌가 파괴되면서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발작을 일으키다 혼수 상태에 빠지고 그러다 결국에는 수일 내에 사망에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울러 자유 아메바의 치사율은 무려 95% 이상.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1962년부터 2018년 사이 미국에서 아메바 감염자 145명 중 생존자는 단 4명에 불과했다는데요. 야, 걸림은 뭐 없네요. 치사율이 너무나 공포스러운 수준이죠. 아니 근데 너무 무서운 게 나도 모르게 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담수에 서식하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담수가 많으니까. 자, 과연 그럴까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자, 국내 아메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토양이나 물에서도 뇌를 먹는 아메바는 얼마든지 서식할 수 있다라며 경각심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토양이나 담수에 서식하는 가시 아메바는요, 사람의 눈을 통해 감염되는 경우 각막염뿐만 아니라 심하면 실명까지, 또 피부에 상처를 통해 감염이 될 경우 뇌수막염을 일으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가시 아메바로 인한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야, 이 뇌 먹는 아메바는요, 아직까지 효과적인 치료약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파울러 자유 아메바 감염을 막기 위한 주의사항을 발표했는데요. 수온이 높은 담수에서는 가급적 수영을 피하고요. 또 수영을 하실 때 꼭 코마개를 착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코마개. 기왕이면 뭐 코도 막으시고요. 수경도 잘 좀 착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원전 1500년 전에 집필된 이집트 의학서. 에베르스 파피루스에 기술되어 있을 만큼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지만 인류가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감기. 자, 그 감기가요, 우습게 볼 질병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감기가 아닌 독감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는 매년 약 65만 명이 독감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미국 예방의학 저널에 따르면 우리나라 또한 독감으로 인해 연 평균 약 2,900명이 사망. 2015년에는 238명이 독감으로 사망했는데 이는 메르스 사망자 수치보다 약 6.7배 많은 숫자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감기는 리노바이러스 등 200여 개의 바이러스로 코 속 인두 등의 감염 증상이 생기는 가벼운 질병이고요. 보통 1, 2주 내에 낫습니다. 하지만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형돼 발생, 폐렴, 호흡기 이상 증상,
합병증 유발에 문제가 생기는 질병인 건데요. 나 옛날에 독감이 독한 감기인 줄 알았어. 독감하고 감기하고 다른 거예요? 제가 드릴... 아, 뭘, 깜짝이야. 어우. 아, 진짜 너무 소름인데? 다른 거야? 웃기려고 그런 거야? 나 형은 안 했잖아. 왜? 우리 중에 유일한 이과잖아요. 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일 오래 살아놓고. 자,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독감의 역사. 독감은 인류의 큰 재앙과 고난을 안겨다 줬는데요. 먼저 20세기 대표적인 독감으로는 1918년부터 19년 사이에 발병한 스페인 독감이 있습니다. 그래, 이거 엄청나게 많이 사망한 병이잖아. 미국에서 처음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 뒤 기하가 급수적으로 증가해 영국, 독일 등 전 세계적으로 무려 약 5억 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 그리고 5천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이냐. 당시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약 3,700만 명이었는데 충격적이게도 이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도 무사하지 못했죠.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당시 인구의 38%인 740여만 명이 감염돼 13만 9,128명이 희생, 1918년 무오년 독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재앙을 몰고 온 스페인 독감은 14세기 유럽에서 창궐했던 흑사병과 함께 20세기 최악의 질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독감과의 전쟁은 2000년대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2003년 전 세계적으로 창궐했던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는요. 홍콩, 타이완, 베트남, 미국, 캐나다 등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창궐. 전 세계적으로 총 8천여 명의 감염자와 77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 공포를 알게 해준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저 때는. 네. 자,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스는 정복되지 않고 백신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009년 사스의 공포가 가시기도 전 이번에는 신종 플루가 재앙을 몰고 왔죠. 발병지인 멕시코, 그리고 미국, 한국 등에서 무려 18,000여 명이 사망했는데 자, 불행 중 다행으로 신종 플루는 백신이 개발되어서 현재는 일반적인 계절 독감으로 분류가 됐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이거. 그나마 다행인 소식이네요. 네. 자, 그런데 말이죠. 2020년 현재 코로나19만큼이나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미국 독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0년 2월까지 미국 내 약 2,600만 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사망자 수는 14,000여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 무시무시한 전염성 때문에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을 비롯해 일부 학교들은 임시 휴교령을 내리고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윌슨에선 병원 방문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너무나 많은 게 지금 터지고 있어가지고 인류에게는 숙제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하나만 잡기에도 좀 버거워 죽겠는데. 정말 전사회적인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데요. 네네. 자, 독감과 감기가 큰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감기 증상이 있으면 그냥 좀 견디면 낫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병원을 가셔서 일단 감기인지 독감인지부터 좀 구분하시고 네. 정확한 처방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기니에서 약 2,500명 사망, 라이베리아에서 약 4,800명 사망, 시에라리온에서 약 3,900명 사망.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아프리카, 미국, 스페인 등에서 창궐해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든 에볼라 바이러스. 아, 무서운 녀석이죠, 이 녀석도. 치사율이 워낙 높으니까. 그렇죠. 네. 네. 뉴스에서 이거 이름 나올 때마다 되게 무서워요. 1976년 현재 콩고 민주공화국인 자이르에서 처음 발견된 에볼라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는 사람뿐 아니라 원숭이와 침팬지 등 동물들에게도 감염되는 인수 공통 감염병인데요. 과학자들은 과일박쥐와 고릴라 등 동물들에게서 전파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정확한 원인과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빨리 규명돼야 치료제도 나오고 네. 좀 더 연구가 진전이 될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일명 죽음의 전령사라 불리는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증세가 심할 경우 출혈열로 인해 내부 장기와 주사를 맞은 피부 부위와 코와 입, 결막에서 출혈이 발생. 그리고 결국엔 바이러스가 신장과 간 같은 장기에 침투해 결국 사망에 이르기까지. 치사율이 최대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 90%면 정말 거의 다 한 거네. 거의 다 걸리면 이제 정말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무서운 병인 거죠.
이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 1976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만 318명의 감염자 중 88%인 280명이 사망했고요. 그리고 2014년에는 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미국, 영국, 스페인 등지까지 창궐해서요. 2016년까지 2년여간 전 세계적으로 약 28,600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약 11,300명의 사망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당시 해외 언론들은요, 세계 최악의 에볼라 위기라고 보도하며 전 세계가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자, 그러던 2016년 6월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종식을 선언하며 위기를 넘기나 했지만 또다시 에볼라가 확산. 에볼라 바이러스의 공포는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진행 중이죠. 정말 다행히도 2019년 미국에서 개발한 백신이 전 세계 최초로 WHO의 인증과 EU 조건부 승인을 통과 올해 안으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다행이다. 백신이 나왔네. 그래도 다행이다. 하루빨리 좀 많이 공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속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공포, 부디 비상사태가 아닌 영원한 종식 선언이 전해지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에이즈, 혈액과 더불어 세계 3대 감염병으로 분류되며 아주 오랫동안 수백만, 아니 수억 명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무서운 질병이 있죠. 말라리아. 말라리아는 진짜 교과서로 배웠던 기억나요? 말라리아는 하도 공포스러워요. 자, 급성 열성 질환인 말라리아는요,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얼룩 날개무기에 물리면 감염되는 전염병으로요, 고열, 호흡곤란, 구토를 동반하다가 이내 마비, 쇼크 등 급성 뇌증으로 이어지고요, 심각하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자, WHO 보고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 감염자는 무려 2억 1,900만여 명, 사망자만 43만 5천여 명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말라리아는 현재 전염병 중에서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낳는 아주 위험한 질병입니다. 말라리아 확산이 심각했던 2000년에는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낳기도 했다고 하네요. 오, 100만 명이면 진짜 엄청나네요. 네, 오랫동안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왜 이 말라리아는 퇴치가 안 되는 겁니까? 자, 궁금하시죠? 네. 자, 아시다시피 말라리아 매개 유충은 오염된 물에 많이 기생하는데요. 그런데 나이지리아, 콩고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깨끗한 물이 오히려 부족하다 보니까 이 말라리아 모기가 득실거리는 이 오염된 물에서 목욕도 하고 또 이를 식수로도 사용하다 보니 안타깝게도 말라리아 감염 위험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가려서 뭐 먹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절대적으로 모자라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말라리아가 정말 무서운 이유. 아무리 치료제를 개발을 해도 치료제 내성을 가진 원충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현재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아르테미신인 항말라리아 약제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여기에 내성을 가진 말라리아가 출현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게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말라리아 발생률 1위라고 합니다. 어우,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500에서 600명 이상의 말라리아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니, 우리나라 꽤 위생 개념도 선진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말라리아 노출이 저렇게 돼 있죠? 자, 주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하는 열대 말라리아와는 달리 한국의 토착 말라리아가 따로 있습니다. 토착 말라리아는 비교적 사망률이 낮고 치료가 쉽지만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감염되면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수억 명의 인류를 위협하는 말라리아.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게 말라리아가 정복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현재 전 세계를 대재앙의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 전염력이 너무 세니까. 맞아요. 뭐 어디서 전염됐는지도 모르게 막 전염되니까 이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불안감이 제일 큰 공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한국과 호주, 독일, 프랑스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만 2천여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 이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초비상이 걸린 중국은 이미 발원진 우한을 포함한 여러 도시를 봉쇄. 인구 1,100만여 명의 대도시였던 우한은 그야말로 유령 도시가 됐죠. 아, 저게 또 회복되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고. 사람이 아예 없네요. 아예 없죠. 정말 무서운 게 그냥 이제 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그 불러일으키는 공포감인 것 같아요. 게다가 특히나 외국에서는 동양인만 봐도 막 이렇게 피할 정도로 네. 약간 그 인종차별적인 행위까지 예, 좀 생겼다고 하니까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어느 날 갑자기 인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됐지만 아직 바이러스의 정체는 상당 부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SNS에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우리는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죠. 보이지 않는 공포 그 자체인 것이 코로나19는 감염자의 침, 콧물 등 비말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고 잠복기가 약 두 주가량 되니까요. 언제 누구에게서 감염될지 모르고 내가 감염됐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바이러스 전파력이 무척이나 강합니다. 메르스는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가 증식한 뒤 남에게 전달되는 시간이 평균 13일 정도인데요. 중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는 7일가량이라고 합니다. 두 배나 빠르네요. 근데 이 사태가 좀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현재 사태는 어느 정도인가요? 신종 바이러스다 보니 아직까지 백신이나 치료제는 따로 없고요. 발병 환자의 증상에 따라 보존 치료제나 대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는 게 유일한 치료법이지만요. 현재 국내 국립보건연구원 등 여러 연구기관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번에 진짜 병원 관계자분들 정말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질병관리본부 그분들도 거의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도시락으로 끼니 때우면서 정말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노고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진정될 때까지 저희가 힘을 좀 많이 보태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폐사율이 최대 100%에 달하는 심각한 바이러스성 돼지 전염병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냉동육에도 무려 1000일 이상을 버티고 훈제 등의 가공된 햄에서도 1년 가까이 살아남을 정도로 생존력이 무시무시한데요. 가공품에서도?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워낙에 이 돼지 폐사율이 높다 보니까 이 양돈 가구에서 걱정이 커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요. 사람에게까지 전염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바이러스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니파 바이러스인데요. 이 신종 니파 바이러스는 돼지뿐 아니라 양돈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전염. 감염자들은 열과 두통, 어지럼증을 동반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고요. 급기야 뇌염으로 뇌가 부어올라 사망에 이르기까지 단기간에 무려 10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바이러스의 정체를 추적하던 중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니파 바이러스의 시작은 돼지가 아닌 또 이 녀석, 박쥐였습니다. 문제가 많네, 박쥐가. 1980년대 이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벌목과 농경지 확장이 계속됐고 그러면서 야생의 과일을 먹고 사는 큰 과일 박쥐들이 서식하는 숲이 점차 사라져갔는데요. 그러자 서식지를 잃은 박쥐들이 말레이시아 돼지 농장 근처 과수원에 정착. 그리고 이때 돼지들이 박쥐의 배설물과 타액으로 오염된 과일을 먹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거죠. 아이고. 이후 양돈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감염된 돼지들의 타액이나 분비물과 접촉을 하면서 바이러스가 퍼진 겁니다. 이 니파 바이러스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요. 처음 발병한 지 무려 2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어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구는 진행 중이에요. 연구는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뚜렷한 치료 방안이 개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 WHO는 니파 바이러스를 앞으로 창궐 위험성이 높은 10개 최우선 경계 질병 중에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사실 약이 없는 병만큼 무서운 게 없어.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네. 백신도 없고 약도 없고. 언제 어떻게 우리를 위협할지 모르는 니파 바이러스의 공포. 하루빨리 이 공포를 물리칠 방법을 세계가 함께 찾아야 할 것입니다. 2004년 12월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해안에서 규모 9.1의 지진이 발생해 23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0년 칠레에서는 규모 8.8의 지진으로 5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2만여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낸 동일본 대지진까지 끔찍한 비극이 이어져 왔는데요.
아, 정말 비극이었죠. 네. 우리는 땅에 붙어 사는 사람들인데 이 땅이 흔들린다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공포인 거죠. 자, 그런데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이 나라들의 공통점, 바로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아. 태평양을 둘러싼 약 4만 킬로미터의 지역이 환태평양 조산대인데요. 자, 이 지역을 이으면 고리 모양이어서 일명 불의 고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판 구조론에 따르면요. 지구를 이루는 10여 개의 판들의 경계 부분에서 지각 변동이 활발한데 특히 환태평양 조산대가 판의 경계에 모여 있어서 전 세계 지진의 무려 90% 이상이 이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합니다. 아... 자, 그리고 우리 한반도는 유라시아판 내부에 위치해 있어서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진 않습니다만 절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2016년 9월 12일 대한민국을 대혼돈에 빠뜨리는 사건, 바로 경상북도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이것도 끔찍했죠. 남 얘기가 아닙니다. 이 경주 지진은 1978년 기상청에서 계기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래 한반도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017년 11월 포항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일어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에 무려 2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956채가 파손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죠. 자,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건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에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한반도에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국내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엄청난 에너지가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쳤고요. 이 충격에 단층이 헐거워지면서 작은 충격에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상청의 한 지진 전문 분석관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반도의 지진 빈도가 늘어났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거에 대비해서 건물도 막 그런 설계를 많이 하잖아요. 내진 설계. 우리는 잘 안 하고 있지 않나요? 문제점 많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1988년이 돼서야 6층 이상 또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서만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지진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진 때마다 나오는 이름이 있죠. 필로티 구조. 이 벽면이 없이 하중을 견디는 기둥으로만 설치된 개방형 구조를 말하는데요. 웬만한 빌라는 다 네. 저런 구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필로피 구조에 내진 설계가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많다고 하는군요. 때문에 지진에 취약해 연쇄 붕괴 위험이 높은 것이죠. 아, 저렇게 되는 거예요? 기둥이 부서지면서? 근데 이게 한반도 어느 곳에 일어나도 저런 건물 많기 때문에.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런 붕괴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건 남의 일이 아니네, 이건. 끔찍한 재앙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안전 대비만이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2020년 2월, 이것은 소말리아의 식량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라며 소말리아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 그리고 파키스탄 정부 역시 이것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뭐죠? 기억나세요? 뭐 때문이지? 소말리아? 네. 여러 나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이것의 습격, 바로 메뚜기 떼입니다. 아니 이게 뭐야? 날라다니는 거야? 이게 저게 다 메뚜기입니다. 빈 공간보다 차 있는 공간이 더 많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과거 농경사회에서 주요 소득원이었던 농작물을 먹어치우며 큰 재앙을 몰고 왔던 메뚜기 떼. 그런데 이 메뚜기 떼의 공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2019년 6월경부터 케냐,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등에 출몰한 이 사막 메뚜기는요. 무려 8천만여 마리가 무리를 지어서 1제곱킬로미터 크기의 규모를 이루며 날아다닙니다.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네. 먹는 양이 어마무시해야 돼요. 또. 아니,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저 정도 개체수면 그냥 그 해 농작물은 다 먹어치운다고 봐도 되니까. 그러겠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이 문제는 충격적이다. 이 사막 메뚜기 떼들이 한 마리당 무게는 고작 2g 정도인데요. 이 잡식성이에요. 그래, 그래서 쌀, 고리, 뭐 비료, 목화, 옥수수, 바나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다 먹어치워서요. 이 사막 메뚜기 떼들은 하루 만에 약 3만 5천 명분의 식량을 순삭한다고 합니다. 순삭. 자, 근데 원인부터 찾아야죠. 갑자기 이런 메뚜기 떼가 창궐한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메뚜기 떼들은 주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번식하는데요.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 때문에 동아프리카 지역에 예년보다 많은 비가 내렸고 습한 환경이 조성돼서 메뚜기들이 창궐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정말 더 두려운 건요. 이 메뚜기가 정말 전 세계에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막 메뚜기들은 바람을 타면 하루에 약 150km 이상도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로도 빠르게 확산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의하면 이대로 사막 메뚜기들을 방치할 경우에는 올해 6월까지 무려 약 500배로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메뚜기 떼가 창궐한 국가에서는 소형 비행기를 동원해 살충제를 뿌려서 메뚜기 떼들을 박멸하려고 하지만 이 역시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인류의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메뚜기 떼. 비단 아프리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제라도 전 세계가 나서서 더 큰 재앙을 막아야 할 때입니다. 빙하까지 덮친 지구 온난화. 만년설 대신 초모 급증하는 히말라야. 그런데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빙하 속에 열려선 안 될 판도라의 상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여름 북부 시베리아 일대에 위치한 러시아 야말로네네츠 지역에서 알 수 없는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 무려 72명의 유목민이 피부 가려움증을 호소, 기침, 발열, 복통에 시달렸고요. 심지어 12살 어린 소년은 사망하기까지. 왜? 유목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원인은 치사율이 최대 80%에 이르는 탄저병 때문이었습니다. 이 탄저병의 발병 원인을 조사하던 중에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당시 야말 지역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례적으로 섭씨 35도까지 오르는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온도 상승으로 오랜 시간 얼어있던 토양층,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한 동물의 사체가 드러나는데요. 조사 결과 75년 전인 1941년경에 탄저균에 감염돼 폐사된 동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토양에 얼어붙은 채 갇혀있던 동물 사체 속의 탄저균이 지구 온난화로 표층이 드러나면서 사람에게 다시 전파가 된 겁니다. 균의 생명력은 엄청나구나. 그냥 죽지도 않아? 실제로 바이러스 연구자들은요.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얼어있던 병원체들이 되살아나면서 인류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전했는데 앞으로 계속 빙하가 녹게 된다면 그야말로 빙하 속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죠. 야, 그 안에 어떤 균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니까. 모르죠. 너무 무섭네요. 실제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4종류의 고대 바이러스가 발견됐고요. 그리고 올해 1월 중국 티베트에서 15,000년 전 만년설 속에 잠들었던 고대 바이러스 33개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28개는 기존에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바이러스들이라고 합니다. 그 옛날에 있었지만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본 적도 없는 새로운 건. 그렇죠. 네. 전문가들은 만약 고대 바이러스들이 활성화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어떤 탄저, 제2, 제3의 탄저병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강구해서 안 되겠네요. 그렇죠. 언제 어느 때 빙하 속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우리에게 끔찍한 재앙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I'll be back. 영화 터미네이터 2는요. 핵전쟁 이후 생존을 위해 기계와 싸우는 인간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게 어떤 파괴력은 상상을 불허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핵전쟁이 무서운 건 당장 내일이라도 누군가 마음을 잘못 먹는다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공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019년 2월에 분쟁 지역 카슈미르를 두고 핵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공습을 또 주고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때 전 세계가 벌벌 떨었잖아요. 예. 현재 핵 보유 선언국은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8개국입니다. 보유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역시 사실상 핵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기준 전 세계가 보유한 핵무기는 무려 13,865개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양이네. 하나만 있어도 무시무시한데요. 네. 실제로 북핵 위기를 수차례 겪어온 우리나라 역시 핵전쟁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 말이죠. 핵전쟁 발발 시 서울에 핵폭탄이 떨어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2004년 미국의 한 국제 환경보호 시민단체의 분석에 따르면요.
1945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핵폭탄을 서울의 중심부인 용산에 투하한다면 말이죠. 폭발과 동시에 반경 1.8km 내에 건물뿐 아니라 약 30만 명의 시민들까지 모든 물질이 순식간에 녹아 증발해버린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명 죽음의 재로 불리는 방사능 낙진으로 인해 2주에서 6주 내 사망자는 90만 명이 이르고요. 극소량의 방사능이 노출되더라도 평생 방사능 후유증으로 고통받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게 1945년이잖아요. 이제 막 핵폭탄이 개발됐을 때의 위력이 저 정도였는데 지금은 요새 거는 훨씬 더 파괴력이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피해를 가늠해 본 논문이 있는데요. 그래요. 2019년 10월 미국의 두 대학교의 공동 연구팀이 한 과학 저널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요. 2025년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전면적인 핵전쟁 발발 시 최대 1억 2,50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합니다. 와. 저거 엄청나네요. 이건 뭐 재앙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망자 수네요. 그렇습니다. 2006년 칠레 테무코. 임신 중이었던 미첼은 출산 전 검사를 위해 방사선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뱃속에 태아가 한 명 더 있어요. 출산 앞두고 또 다른 태아가 발견됐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 미첼. 아, 이거 뭐 중복 임신 아니에요, 또? 전혀 다른 기사입니다. 그래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또 다른 태아가 발견된 위치였습니다. 태아 안에 또 다른 태아가 있어요. 바로 태아의 위장 속, 한마디로 태아 속에 태아가 있었던 것이죠. 태아 속에 태아가 말이 됩니까? 이게 위장 속에. 위장 속에요? 그렇죠. 아, 뱃속에 들어있었다고? 태아의 위장 속에 태아가 있다고요. 태아 속의 태아는 의학계에서도 희귀 케이스로 알려졌습니다. 임신 중에 쌍둥이가 다른 쌍둥이 안에 갇힌 상태에서 자라는 것인데요. 태아 50만 명 중에 한 명꼴로 발생. 칠레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왜 태아가 다른 태아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지? 태아 속의 태아는 난자가 수정되는 과정에서 유전적 오류가 발생. 세포가 적절히 분열되지 않아서 쌍둥이 배아가 다른 배아에 흡수돼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의 태아는 약 10cm 크기로 팔과 다리, 또 부분적으로 발달한 척수는 있었지만 머리가 없어서 생존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유, 그건 좀 안타깝네요. 그럼 그 태아를 품고 있던 다른 태아는 괜찮은 거예요? 다행히 무사히 수술을 통해 위장 속 태아는 분리했고요. 살아있는 아이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와, 천만다행이네. 자, 이번 특종은 사진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어허. 아유, 이뻐라. 아유, 귀엽다. 뭐 생김새도 딱 쌍둥이네요. 쌍둥이인가요? 네, 너무 닮았네. 그래 보이네요. 똑 닮은 두 아이는 2021년 10월 25일 같은 날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입니다. 하지만 이 두 아이는요, 쌍둥이가 아닙니다. 엄연한 형과 동생 사이입니다. 같은 날 태어나도 형 동생이 있죠. 뭐 몇 분 차이로? 한 30초 뭐 이렇게. 네. 근데 그게 쌍둥이잖아. 그럼. 어허. 그 쌍둥이지. 근데 쌍둥이 아니라면서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쌍둥이가 아니에요. 자, 귀여운 아기들이 가진 출생의 비밀을 밝혀드립니다. 2021년 3월. 미국 텍사스주 카라 윈홀드와 블레이크 부부가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아기 천사가 두 사람에게 찾아왔고요. 부부는 매주 병원을 찾아 초음파 검사를 하며 아기의 심장 박동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참 나아본 입장에서는 이 마음이 너무 공감이 돼요, 진짜. 아, 저 심장 박동 소리 처음 들었을 때. 야, 그것도 요즘에 기술이 발달돼서 심장 소리만 키워서 들려줘. 그럼 어떻게 들려? 무럼차 막. 오, 비슷해요. 되게 비슷해요, 지금 그 소리랑. 오, 진짜 똑같아. 아, 진짜요? 새롭게 개인기 하나 얻어가네. 아기 심장 소리. 아, 아기 심장 소리. 그런데 말입니다. 부부가 알게 된 충격 사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임신 중인데요. 또 임신하셨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카라는 일명 중복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went in 7 weeks again just to check, and I had my husband come with me, and there was another baby. He was not there in the first sonogram at 5 weeks. It was definitely a shock. 어?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오진. 그러니까 초음파를 했을 때 네. 미처 여기 한 명이 더 있는 거를 이 여의사가 못 봤? 아닙니다! 에이, 설마. 사실 중복 임신은 의학계에서도 매우 희귀한 사례인데요. 일단 첫 번째, 임신 중 분비되는 호르몬이 추가 배란을 방지하는 기능을 해서 난자가 배출되기 어려운데 중복 임신한 여성은 임신 중에 난자를 배출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부분이었어요. 이게 흔치 않은 케이스라는 네. 거죠. 두 번째, 임신한 여성의 자궁경부에서는 두꺼운 점액이 생성, 정자가 통과되는 걸 막는 역할을 하지만 중복 임신인의 경우 정자가 이를 통과합니다. 야, 그게 가능하다고? 그리고 세 번째, 뒤늦게 수정된 수정란이 및 임신에 공간이 부족한 자궁에 착상되는 것도 아주 어렵지만은 이 역시 통과합니다. 그렇게 아주 희박한 세 가지 확률을 모두 뚫어야 중복 임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2021년 10월 25일 쌍둥이처럼 보이지만 이미 뱃속에서부터 형과 동생으로 결정된 콜슨과 케이든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말씀한 것처럼 임신 중에 또 배란이 된 거고 자궁 구조가 바뀌고 입구가 더 좁아졌는데도 그걸 뚫고서 사실 수정이 됐다고 해도 착상이 안 될 수 있는데 이것까지 가능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귀한 아이들이네요, 진짜. 사실 이 두 아이를 갖기 전에 부부는 세 번의 유산을 겪으며 난임으로 힘들어했었는데요. 어쩌면 아기를 갖기를 염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닿아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닐까요? 자, 두 기자님께 상식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장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죠. 왼쪽 가슴. 왼쪽입니까? 네. 그럼 간은 어디 있어요? 오른쪽. 간은 그 아래. 아니, 그 약간 등 쪽에 있죠, 이게. 부었네요. 아니, 진짜. 다들 이게 이제 상식이죠. 그런데 이런 장기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요즘... 아니 근데 보통 제 위치에 있어야 기능도 제대로 하고 네네. 이게 아니면 우리는 탈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탈장이죠. 아 이게 건강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2017년 10월 미국 오레건주 오레건 보건대학교에서 해부학 수업 중이던 의대생 워렌 닐슨은 시신을 해부하다가 충격적인 발견을 합니다. 시신은 자연사한 미국 여성 로즈 마리 벤틀리. 그녀의 장기들은 심장을 제외하고 위와 비장, 간 등 모두 정반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맥이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 있고 심지어 혈관이 엉뚱한 곳에 연결돼 있기도 했습니다. DNA가 시킨 대로 이게 분열이 되면서 자기 위치를 잡잖아요. 근데 이게 그게 정해진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하. 심장 빼고 다 반대로. 야, 이거는 벤틀리 여사처럼 몸속 장기가 정반대로 배치되어 있는 증상을 좌우 바뀜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용어가 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이렇게 분류될 만한 사람들이 꽤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자, 심장 질환을 동반해 신생아 2만 2천 명 중에 한 명꼴로 발견되는 희귀 질환인데다가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희귀 질환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닌 모양입니다. 좌우 바뀜증을 갖고 태어나면 보통은 5세 이전에 사망합니다. 거의 5천만 명 중에 한 명만이 성인이 될 때까지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질환을 갖고 생존했다고 알려진 사람은 단 두 명뿐입니다. 그런데 벤틀리 여사는 무려 99세까지 장수. 의사들은 그녀가 장수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아니, 사실 일반적인 걸로 봐도 99세면 엄청 장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벤틀리 여사는 생전에 미국 50개 주를 여행하고요. 만성 질환 없이 매우 건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망할 때까지 자신들의 장기들이 정반대에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야, 대단하다. 아니, 병원을 아예 안 가신 거네. 병원 안 간 거예요. 건강검진 아예 안 받은 거야. 왜냐면 CT 촬영 한 번도 안 하신 거네. 아니, 청진기 돼도 뭔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잖아. 그렇지. 진짜 건강하게 사셨네. 학자들은 의학사의 길이 남을 그녀의 해부학적 기형에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벤틀리 여사의 딸은 어머니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당신이 5천만 분의 1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무척이나 재밌었을 거예요. 1965년 프랑코 마냐니는 고향인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갑작스레 이상한 중병에 걸린 프랑코. 심한 발열과 발작, 망상 증상은 물론 종종 정신을 잃기까지. 결국에 입원한 프랑코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아이고. 온종일 침대에 누워 사경을 헤매며 심하게 앓은 프랑코. 그런데 말입니다. 그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너무도 생생한 환각을 경험했습니다. 프랑코의 머릿속을 장악했던 환각은 다름 아닌 그의 고향. 이탈리아 폰티토의 풍경이었습니다. 야, 이거는 좀 안타깝다. 그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 어릴 때 추억이 서려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게 환각으로 나타난 거 아니에요? 향수병이 굉장히 심했던. 그러니까. 꿈과 현실을 오가는 미치도록 생생한 환각. 프랑코의 허공을 바라보는 시선과 확장된 동공. 그 속에는 그가 어린 시절 보고 느꼈던 고향 폰티토의 집과 건물, 거리, 환경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평범한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4D 체험이라도 하듯 너무도 생생했던 고향의 풍경. 그 환상에 압도된 프랑코는 붓을 들고 기억을 더듬어서 고향의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왼쪽이 프랑코의 그림이고요. 우측, 오른쪽이 실제 그곳을 찍은 사진입니다. 야, 거의 흡사하다. 저 그림 보세요. 사진이라고 봐도 믿을만하죠. 아니 사실 뭐 우리 추억 속에도 옛날 고향 아니면 살던 곳에 대한 모습을 어렴풋하게 기억은 해도 자 저렇게 생생하게 그려낸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건 너무 똑같다. 마치 사진을 찍은 듯 뛰어난 그림 실력을 보여준 프랑코. 그런데 저는 요리사 일을 했었을 뿐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붓을 지어본 적이 없죠. 프랑코는 놀랍게도 평생 그림의 기억자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신경과 전문의 올리버 섹스 또한 프랑코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능력을 지닌 게 분명합니다.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생생한 기억이 그를 지배하죠. 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원래 그림을 그렸던 사람도 아닌데 저렇게 저런 걸 이제 그림에서는 극사실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사진하고 똑같이 그려내는 거를 저것도 사실 또 어려운 어떤 풍이에요. 되게 어렵게 아주 디테일을 다 살리는 스타일인데 이미지는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저걸 또 그려낸다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림을 그려본 적도 없는 사람이 저렇게 그대로 그려낸다는 게 그렇죠. 이게 참 대단한 그림 실력 자체도 미스테리하죠. 그러니까요. 프랑코의 머릿속에 펼쳐진 신비의 환상. 어릴 적 고향의 풍경을 마치 사진처럼 그려내는 그는 메모리 아티스트, 즉 기억 예술가로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프랑코는 주로 전쟁으로 고향이 폐허가 되기 전 가족들과 단란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1943년 이전의 이탈리아 폰티토만을 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 모습이네요. 기억만 그리는 거예요. 그가 본 환상은 어쩌면 행복했던 과거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불러온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의 캔버스 속 마을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이번 특종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사진으로 먼저 보실까요? 뭐야? 뻥 뚫려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뇌가 없잖아. 아니 저기가 지금 벼 있다는 거예요? 응. 아니 잘못 찍힌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닙니다. 1980년 영국, 사우스 요크셔주 셰필드. 대학생 피터는 통증과 함께 머리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을 받고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뇌 CT를 촬영한 결과 피터의 담당이었던 로버 박사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아니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피터의 두개골에는 뇌가 아닌 뇌 척수액만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자, 일반인의 뇌는 약 1.5kg 정도지만 피터의 뇌에는 약 300g 남짓의 뇌 척수액과 이를 감싸는 얇은 망만이 존재. 사실상 뇌가 없는 상태였는데요. 와. 자, 우측이 이제 정상적인 모습이고요. 꽉 차 있어야지. 왼쪽이 이제 피터의 사진인데 누가 보더라도 확연히 차이가 나죠.
이 놀라운 사실에 로버 박사는 피터와 비슷한 물뇌증 환자 600명의 뇌를 정밀 관찰을 했는데 그 결과 약 10%에 해당하는 환자들의 뇌에 95%가 없었다고 합니다. 로버 박사가 조사했던 뇌가 없는 환자들 중에 절반은 심각한 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나머지 절반은 지능지수 100이 넘는 정상 범주에 해당했다고 하는데요. 어? 특히나 피터는 IQ만 126, 심지어 수학과 우등생이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말이 되는 그러면 거야? 그러면 저 얼마 안 남아있는 뇌의 밀도가 되게 높은가 보다. 자, 일부 뇌과학자들은 존 로버가 CT 사진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부정하기도 했지만 캐나다의 신경과학자 존 앤드류 아머는 장기의 신경세포가 뇌를 대신해 기억을 저장하는 겁니다. 라며 세포기억서를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뇌 미스터리. 인간의 잘못된 해석일까요? 아니면 풀리지 않는 인체 신비일까요? 1995년 미국 플로리다주. 마리앤 프랑크는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 안타깝게도 시각장애인이 됐는데요. 그런데 21년의 세월이 흐른 2016년 프랑크는 정말 기적적으로 수술을 통해 잃었던 시력을 되찾게 됐습니다. 아, 수술을 하셨구나. 21년 만에? 그렇습니다. 아, 얼마나 감동이었을까. 각막 이식 수술을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그녀가 받은 수술은 다름 아닌 척추 수술. 어? 어느 날 집에서 넘어지며 목과 척추를 다친 프랑크는 통증 완화를 위해 척추 수술을 받았던 건데요. 척추 수술을 받았는데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눈하고 척추하고 관계가 아예 없잖아요. 너무 멀지 않나요? 자, 당시에 프랑크의 척추 수술을 집도했던 신경외과 의사 존 아프샤르 역시 그녀의 사례는 과학적으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밝히며 20년 전 사고로 동맥이 꼬였을 수도 있는데 제가 수술을 집도하던 중에 저도 모르게 그 동맥을 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혈류가 회복돼서 시력을 찾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정말로 조심스럽게 추측을 내놨는데요.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도 추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프랑코는 시력을 잃기 전부터 선천적으로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는 생맹이었는데요. 그런데 척추 수술 이후 시력을 되찾은 것은 물론 색깔까지 구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야, 희한하네. 생맹도 극복을 했네. 야, 이건 더 놀라워요. 척추 수술로. 생맹이 불치병 아닌가? 생명은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돌아오기 쉽지 않잖아요. 아예 구분을 못 하거든요. 저 이해를 못 하고 있잖아요. 추측만 하고. 근데 동맥 뭐 이렇게 풀다가 어디 혈자를 눌렀겠지. 아~ 그럼 팍! 갑자기 여기가 팍! 기와 혈을 팍! 지극히 제 전현무 씨 개인 의견이라는 완전 개인적인 의견.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척추 수술 이후 시력도 되찾고 생명도 치료된 프랑코. 21년 만에 딸의 얼굴을 마주하며 감동의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마주한 여성. 앞으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눈과 가슴에 담으시면서 소중한 나날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여름 특집 서스펜스 메디컬 미스터리 19 5위를 공개합니다. 오랜 병원 생활 끝에 가족들과 추수감사절을 함께 보내게 된 29세 여성 수지. 그녀의 어머니는 집밥이 그리웠을 딸을 위해 딸이 좋아하는 고기 요리를 잔뜩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와, 엄마표 칠면조율이다. 이게 얼마만의 고기야. 이 냄새! 미트볼이나 먹어야겠다. 이것도 못 먹겠어. 아니, 엄마표라며. 네. 그거 원래 먹던 건데 왜 그래? 그죠? 식성이 바뀐 건가? 뿐만 아니라 패스트푸드점 VVIP였던 수지는 패티의 냄새만 맡아도 질색팔색 고기 러버에서 하루아침에 채소 러버로 식성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래? 그녀의 식성이 바뀐 이유는 다름 아닌 장기 이식 때문. 사실 수지는 심장 내막염으로 인한 심근병증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요. 미스터리한 사실은 기증자였던 19세 여성 사라가 채식주의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심장 이식 후 수혜자의 식성이 기증자의 식성과 닮게 된 건데요. 야, 이것도 그러면 아까 말한 그 저기 세포 기억 그런 건가? 셀룰러 메모리.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수혜자인 수지에게 일어난 변화는 식성뿐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내 몸을 밟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심장이 너무 쿵쿵거려요. 라며 고통을 호소. 무엇보다 검사 결과 그녀의 건강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수지가 겪은 이 증상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기증자 사라가 숨을 거두기 전 메모로 남긴 증상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심지어 수지는 심장 이식 전엔 동성애자였지만 생전 이성애자였던 기증자처럼 성적 지향에도 변화를 겪고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됐고요. 수지의 가족들 역시 그녀에게 생긴 많은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장이 우리가 아는 심장보다 더 큰 의미가 있나 보다. 너무 여러 기능이 있네. 이 정도면 심장에 어딘가에 뇌의 일부가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심장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정말 고인이 남긴 추억일까요? 아니면 그저 단순한 우연일까요? 1998년 20살의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실명 진단을 받은 독일 여성 미아. 그녀는 안내견과 함께 지내며 어둠에 익숙해졌는데요. 그런데 몇 년 후. 이럴 수가. 환자분 이거 보여요? 이건 기적이에요. 미아는 놀랍게도 시력을 회복. 이는 의학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의료진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미아가 눈을 뜨게 된 건 정말 놀랍게도 수술이 아닌 심리치료 덕분이었습니다. 사실 미아에겐 한 가지 비밀이 더 있었습니다. 아저씨, 상담 그만하고 저 집에 보내주면 안 돼요?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라 말하고 싶지 않네요. 굿모닝 의사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실명 판정 13년 후 미아는 10대 소년, 영어를 쓰는 인격 등 무려 10개의 인격을 가진 해리성 정체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료 시작 후 10개의 인격 중 10대 소년의 인격이 기적적으로 잡지 표지의 단어를 읽기 시작, 이후에 문장까지 읽으며 점차 시력이 좋아졌고요. 놀랍게도 시력을 잃은 지 17년 만에 10개의 인격 중 무려 8개의 인격이 시력을 회복하는 미스터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와... 아니 의학적인 치료가 없이 눈을 뜬 것도 미스터리인데 다른 인격을 가졌다고 시력이 회복되는 것도 진짜 이상한 일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격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개의 인격은 눈이 보이고 몇 개의 인격은 눈이 안 보이고 이것도 진짜 미스터리한 일이에요. 미아를 치료한 의사들의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그녀는 심리적으로 실명을 선택하는 시민성 실명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특이하게도 시력을 마치 스위치처럼 껐다 켰다 할 수 있었던 건. 이야, 특이하다 진짜. 그동안에 이제 봐도 본 게 아니고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네. 해리성 정체 장애 하면 저는 그 드라마 중에 지성 씨가 연기했던 그게 되게 많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역할이 이렇게 신체 기관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는 정말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마음만 바뀌는 게 아니라 신체 기관의 능력까지 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의 소울과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스스로 선택하는 놀라운 미스터리. 그녀가 마음의 눈으로 보고 싶었던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2017년 이스라엘 골란고원의 한 마을. 두 살 아이 오닐 마흐무드의 가족들에겐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닐, 엄마 말 따라해봐. 엄마. 오닐, 아무 말이나 좀 해봐. 오닐이 두 살이 되도록 전혀 말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발달에 따라서 뭐 18개월 보통 지나면 이렇게 옹알이 같은 것도 하면서 쉬운 뭐 엄마 이 정도는 하거든요. 근데 두 돌이 지날 때까지 말 한마디 못했다는 거 이거 좀 걱정이 될 만도 하죠.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비록 알아들을 순 없지만 오닐은 점차 무언가 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옹알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 다행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드디어 말하기 시작한 오닐. 그런데 오닐의 말을 들은 부모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말을 너무 잘했나? 너무 어른스럽게 얘기한 거 아니야? 갑자기. 어머님 기침은 하셨습니까? 갑자기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면 갑자기 왜 밥 안 드나? 배가 좀 고픈 거 같은데. 너무 건방진 거 아니에요? 두 살짜리가? 말 한마디 못하던 오닐이 유창하게 뱉은 말은 바로 It's me! Hi! What are you doing? It's wonderful!
이스라엘 국적으로 아랍어를 사용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영어로 말을 하는 겁니다. 에이, 말도 안 돼. 영어로 어떻게 해. 주변에서 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네. 갑자기? 네. 오닐의 가족들은 해외에 가본 적도 없고 영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오닐이 TV를 통해서 영어를 접했을 확률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어학자에 따르면 3살이 된 오닐은 묘하게도 영어권 가정에서 자란 3살 아이 수준의 영어를 구사했고요. The smoke? Where do you see the smoke? See it! Look, it's here! 반면 가족들이 사용하는 오닐의 모국어인 아랍어는 또래들보다 한참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저 모르던 언어를 이렇게 알 수가 있나? 그리고 모국어는 또 잘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기이한 오닐의 사연은 이스라엘의 현지 방송에 소개되며 엄청난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런데 더욱 미스터리한 건 언어학자들이 분석한 오닐의 말투는 런던 남부 파키스탄계 이민자의 억양. 나는 근데 이거는 진짜 누가 부활 이런 거 한 것 같아. 아 이거는 이해가 안 가잖아. 갑자기 그러니까, 부활이요? 아니 그러니까 런던 남부 파키스탄계 어떤 분이 저 아이의 몸으로 부활을 한 거죠. 아니 너무 먼데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뭐 이렇게 인도 그쪽이잖아요. 뭐 부활이 뭐 마일리지 따져가면서 다닙니까? 영혼이 어디서든 나올 수 있는 거지. 아니 부활을 어떻게 믿어? 아니 얘,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야? 아니 설명은 나도 못하지. 못하면은 내 말을 믿어. 아 진짜.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오늘은 영어를 사용하던 파키스탄 남자의 영혼이 환생한 게 분명합니다. 내 말을 내가 연기할 줄이야. 오늘 가족과 그 지역민들은 환생과 윤회를 믿는 종교 드루즈 신자로요. 봐봐. 오늘이 전생에 영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환생에서도 아랍어보다 영어로 먼저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하다하다 환생까지 나왔네요. 환생한 영혼 입장에서는 알아보고 어렵죠. 근데 영어 쓰던 사람이. 아니 기정사실화하지 말라고 이걸. 전혀 배운 적 없는 영어로 말하는 아랍아이. 아이는 정말 누군가의 환생인 걸까요?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2002년 미국 보스턴의 한 병원을 찾은 52세 여성 카렌 키건. 의사는 그녀에게 신장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고요. 이에 키건의 남편 맥스와 새 아들이 신장 기증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키건. 검사를 하다가 발견한 건데 혹시 아드님이 친자가 아닌가요? 키건 씨의 DNA와 불일치해서요. 아, 말도 안 돼요. 두 아들 모두 내가 직접 배 아파서 낳은 내 친아들이라고요. 세 아들 중 두 아들이 그녀의 DNA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에 그녀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의심부터 서겠지. 아니 근데 얘 이거 좀 이상한 게 아빠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엄마가 다른 거는 아니 아이 바뀐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병원에서 간호사의 실수로 이렇게 바뀌는. 그냥 뭐 드라마 자이언트 이런 것처럼. 그래.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한 건 두 아들의 DNA가 키건의 남편. 맥스와는 일치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그냥 DNA 검사가 뭐가 잘못된 건데 이거는 그냥 검사할 때 오류였을 것 같은데. 오류겠지 그러면. 그래서 의료진이 다시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일치하지 않았던 키건과 두 아들의 DNA가 이번엔 일치. 뭐야. 키건의 친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괜히 한 가정을 그냥 그래.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게 만들었잖아요. 아니 그 한 가정에 불화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지금? 자 그런데요 최초 검사와 이후 진행된 검사 결과 모두 오지는 없었습니다. 수차례 검사 결과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 사실 키건은 키메라 증후군.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머리는 사자, 몸통은 염소, 꼬리는 뱀으로 이루어진 괴물 키마이라처럼요. 그야말로 인간 키메라였던 겁니다. 키메라? 그런 게 있어요? 괴물이잖아. 그러니까 DNA 배열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유전 조직이 몸 안에 공존한다는 거예요? 키메라가 한 몸에 다른 동물이 섞여 있는 생물인 네. 거잖아요. 그게 뭐야? 그게 말이 돼? 키메라 증후군은 한 사람이 서로 다른 유전 형질, 즉 두 종류의 DNA를 갖고 있는 전 세계에서 100여 명밖에 안 될 정도로 아주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키메라 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당시 의료진들이 키건의 머리카락, 피부, 갑상선 등 신체 곳곳의 조직들을 검사한 결과 키건의 신체 내에서 전혀 다른 DNA들을 발견. 이 또 다른 DNA가 친자가 아닌 줄 알았던 두 아들의 DNA와 일치했던 겁니다. 이에 의학계에서는 키건의 어머니가 이란성 여자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임신 초기에 합쳐져서 하나의 태아로 자라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건이 엄마 뱃속에 있을 당시 쌍둥이의 세포가 그녀에게 흡수되는 바람에 두 가지의 DNA를 갖고 태어난 게 아닐까 추측했는데요. 진짜 키메라인 거네, 그러면? 인간 키메라. 인간 키메라. 인간과 인간 키메라인 거네. 가능한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존재하는 인간 키메라. 언제쯤 그 출생의 비밀을 밝힐 수 있을까요?